제가 원래 이렇게 잘 안 넘어지는데요. 아, 오늘 술을 좀 한잔 해가지고. 아니요, 근데 그렇다고 제가 평상시에 막 술을 잘 먹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. 저 오늘 중요한 재판이 있었는데요. 재판이 잘 끝나서 회식을 하... 죄송합니다.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예, 저 일단 좀 닦아야 될 것 같아서. 아니요, 저 그러지 마시고요. 옷을 주시면 제가 얼른 빨아오겠습니다. 안돼, 택! 아무거나 문질러 닦으면 어떡해! 와인 얼룩도 넓게 흡수된데다가 맵킨의 인쇄는 잉크까지 위험됐잖습니까? 아, 저 그건 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. 화장실 어딥니까?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.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아니야. 아니야, 현실이 아니야. 230이 10초 안에 날아갔어. 이건 있을 수 없어. 지훈 씨 말이 맞았어. 아니, 대체 뭘 믿고 옷부터 덮어. 아씨, 내가 미쳤어. 알았으면 좀 덮지 그래요. 최대한 빨리 오염을 덜어내야 나중에 세탁소 가서도 훨씬 수월할 겁니다. 어,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미쳤어요? 왜 와인을 또 부어요? 걱정 말고 옷이나 좀 잡아요. 와인 얼룩 씻어내는 거니까. 이 와인의 포도가 집은 산성이라 염기성인 비누로는 잘 안 지워져요. 같은 술인 화이트 와인으로 헹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. 정말 얼룩이 없어지네. 지훈 씨 자켓은? 아, 옷이 더러워질까 봐. 환불은 내가 어떻게든 다 알아서 할 테니. 이번 일로 윤상아 씨가 더 초라해져도 책임 안 진다고요.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 안 지겠다고 하더니. 일단 응급처치는 끝났으니까 최대한 빨리 세탁소에 맡겨요. 그리고 이 냅킨에서 묻은 잉크 얼룩은 말해서 처치하고. 세탁하면 환불은 못 받을 텐데. 그럼 아까 와인 쏟은 남자한테 물어달라고 하든가. 태희도 친구들도 다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. 없어 보이게. 어떡하지. 옷값은 꼭 변상해드리겠습니다. 무슨 소리야. 오빠 회식한다고 못 온다고 한 거 내가 고집부려서 그런 건데. 내가 부러줄게. 뭔 소리야. 아무리 술을 마셨어도 실수한 건 나야. 네가 왜. 오빠 내 친구고 내 파티야. 당연히 내가 책임져야지. 김태희 또 고집부리네. 둘이 친한 사이인가 봐. 아, 내가 소개도 제대로 안 시켜줬네. 이쪽은 변호사 권진국 씨. 우리 오빠 소꿉친구야. 나랑은 친남매 같은 사이? 예, 안녕하세요. 저 권진국입니다. 아, 네. 그리고 상아는 내가 초등학교 때 제일 친하게 지냈던 내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. 페르타라고 주얼리 브랜드 수석 디자이너야. 곧 부사장 된대. 나보다 몇 배는 능력 있는 친구야. 아니에요. 태희가 괜히 저 띄워주려고. 저는 모델이신 줄 알았는데 디자이너셨군요. 모델이요? 아, 저 아무튼 오늘은 제가 너무 큰 실수를 했습니다. 저 옷값은 꼭 변상해드릴 테니까요. 저 연락 꼭 좀 주세요. 아, 꼭 그러시지 않아도. 아, 제가 먼저 연락을 드리는 게 예의겠네요. 저 괜찮으시면은 명함 한 장 주시겠어요? 디자이너시라 명함도 세련됐다. 상아야, 값은 내가 꼭 해결해 줄게. 오빠, 와. 네, 꼭 연락 주십시오. 예. 네.